안녕하세요, 체코입니다. 여기는 강주 서구 치평동인데요. 세종 아울렛 근처에 21년 된 단골 고객만 아는 찜맛집이며 싱싱한 해산물과 계절 음식 전문으로 운영하는 땅뚱어와 해문나라를 소개해드립니다. 땅뚱어와 해물나라 실내 안입니다. 메뉴판입니다. 갈치조림부터 병어조림, 해물탕, 상낙지 요리, 짱뚱어탕 등 요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해물탕을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위 샐러드, 번데기, 돼지 껍데기 편육, 고구마, 우렁이 무침. 오랜만에 번데기 맛있다. 오랜만에 마요네즈 가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물탕입니다. 오! 사장님이 오셔서 해산물을 손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 주시고 사장님은 가셨습니다. 와, 오징어랑 낙지도 있었지? 낙지도 있었고 고니, 새우, 그다음에 미나리, 행, 진짜 많다. 우리 배가 거닥거리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네요. 오징어부터 먼저 먹으래. 질긴다고. 자. 지우. 꽃게와 딱새우도 있네요. 낙지와 채소를 같이 집어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이드 메뉴로 볶음밥 2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남은 해물탕 음식으로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입니다. 계절 음식 전문 맛집으로 싱싱한 해산물이 있는 짱뚱어와 해문나라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